아, 페달링 하는데 왜 이렇게 발이 아프죠?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 후에 걷기 운동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요새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시면 자전거 탈 때 잠깐 멈춰서 물통으로 발 마사지도 하고 중간중간 쉬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지간신경종이 있어요.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걷기만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 통증을 좀 줄이고자 오늘 맞춤 인솔을 피팅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잠실의 장미상가에 위치한 브릭 피팅 센터라는 곳인데요. 인솔 중에서도 풋발란스라는 브랜드가 가성비도 좋고 제품도 좋다고 해서 오늘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들어가서 체험해보도록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거 클립슈즈랑 운동화 가지고 왔어요. 양말도 벗어요? 네. 신발 클립슈즈랑 사이즈 몇 240이요. 둘 다 240이요? 네. 인솔을 맞출 때 준비물은 보통 운동할 때 신으시는 이제 뭐 클립슈즈나 뭐 러닝화 같은 거를 평소에 신으시는 걸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일반 인솔하고 맞춤 인솔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만 해도 그렇지만 처음에 딱 신었을 때 발이 딱 잡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일반 발 모양은 3D인데 인솔들은 다 그냥 평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솔을 맞추게 되면 아치랑 힐값을 맞춰줘서 발을 좀 잘 잡아주고 좀 발 전체를 쓸 수 있게 도와줘요. 걷게 되다 보면 이 발 모양, 아치 모양과 다르게 뒤꿈치하고 앞꿈치에 압력이 뭐 쏠리게 되는데 인솔을 맞추게 되면은 발 전체가 낫기 때문에 충격 같은 경우도 잘 분산이 되고 발 전체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사이클 동작 같은 경우는 좀 하드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얘도 좀 하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얘를 열을 가한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서 발 모양을 찍어서 이런 형태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다르고 소재가 좀 달라요. 얘는 얇게 이제 EV, 그러니까 포론 소재가 깔려있는 거고 얘는 EVA 소재라서 조금 더 탱탱하거든요. 좀 더 쿠션. 네, 쿠션감이 있는데 사실 인솔을 가지고 쿠션감을 내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그 쿠션감이나 충격 흡수 이런 거는 신발의 중창, 미드솔에서 하는 거고 이제 인솔의 주된 역할은 아치를 받쳐주고 힐컵을 받쳐주고 발을 안에서 안 놀게 해주는 건데 보시고 네, 뒤 돌아보시겠어요? 발가락 끝에 하고 거울 끝에를 맞추시고 아 여기를 보는 거예요? 네네 네. 시제는 것 같다 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그래요? 네 많이 아파요 지금 네. 스쿼트 자세로 무릎 꿇어보시겠어요? 무릎 드시고 무릎 피시고 이제 발가락만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발가락만 네 이제 발을 이제 압력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왼쪽이고 오른쪽이거든요. 보시면 아시죠? 오른쪽 발은 거의 안 찍히세요. 네? 거의 안 찍히시는 걸 보이시고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 자체가 왼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는 거고 발목 상태는 발목은 크게 나쁘진 않으시거든요. 힘을 줬을 때 발목이 버텨주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보시면은 아치 모양이 원래 이게 하이 아치 일단 우리가 말한 요족이라는 거고 이게 보통이고 이게 좀 낮은 아치인데 모양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찍히는 데다가 힘 줬을 때도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안쪽이 찍히거든요, 살짝. 네. 아치도 좀 무너져 계신 상태신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발 상태가 안 좋으세요. 네. 근데 저 왼발만 아파요. 그러니까 왼발 쪽을 계속 체중을 실으셔서 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부하가 그쪽으로 더 많이 걸리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일단 딱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도 손에 꽂게 발 상태가 안 좋으시긴 하세요. 그리고 발 전체도 못 쓸 뿐더러 아치도 지금 보시면은 다 무너져 계시고, 원래 보시면 이쪽 찍힌 거 보면 아치 자체가 오히려 낮은 게 아니라 높으신 편에 속하시는데 거의 지금 무너져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게 밸런스도 좀 안 맞으신 편이시고 좀 이런 쪽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솔을 맞추시게 되면 발 전체를 좀 쓸 수 있게 도와줄 거고 아치 서포트도 더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나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약간 왼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이
이 솔이 히팅이 되게 되면 이 위에 올라가서 발 모양에 맞게 제작을 할 거고. 참고로 풋발란스에서 제작하는 방법은 앞뒤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그대로 서 있어요. 거기서는 더 저희보다 더 내추럴하게 제작을 원하고 그리고 더 내추럴한 인솔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운동을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발가락 풋프린트라든지 힐컵을 형성되는 그 부분이 부상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그 테이핑하면 그 힐락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뒤쪽에 아, 네. 이 테이핑 뒤쪽에 감는 부분이 있는데 인솔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시중에 저렴한 발목 보호대보다는 인솔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추천을 많이 해요. 실제로도 착지가 굉장히 균일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더 피곤하면 발바닥이 아팠나봐. 홈하면 발바닥이 뜨겁대. 아, 네. 발바닥 근데 나 예전에 풀코스 준비할 때 진짜 여기 발등이 부셔지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팠어. 뼈가 아팠어. 네. 발 드시고 체중 실으세요. 네. 드시고 오른쪽 발 드시고 허리 펴시고 정면 보시고. 네, 그렇죠. 근데 발가락이 완전 펴졌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보시면 아치 자체는 되게 엄청 높으시거든요. 아치 엄청 높으세요. 원래 아치가 되게 높으신 편이세요. 근데 거의 안 찍혔다라는 거는 네. 무게중심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고 힐컵도 잘 나왔고. 발레하는 친구가 내 발을 부러워했어. 무릎이 발 전체에 탄성을 쓰기에는 좋기는 한데 그만큼 가야 되는 스트레스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또 엄청 비싸죠? 힐리슈즈도 3개 나왔어요. 발이 아파서 처음에 230 그다음에 235의 넓은 거, 그다음에 그것도 아파서 240. 원래는 옛날에는 풀리슈즈로 완전 땀 맞게 신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발이 아프더라고. 우리 타이밍은 진짜 막 발이 막 진짜 완전 굳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네. 아니 여기 내 발은 안 그래. 그 복숭아 뼈도 튀어나왔어 옆에. 내 발은 그 가라. 그래, 그래서 힘을 잘 주나 봐. 아니 다른 사람들도 넓적한데 나도 넓적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칼발은 아니라고 나는 그 얘기야. 아치에 닿는 느낌. 야 아치하고 이제 중족골 리프팅을 좀 해주니까 발 중족골로 가는 충격도 좀 분산될 거니까 발등에 있는 피로도 좀 줄여질 거고요. 그래서 아까 중족골 리프팅한 거거든요. 가운데 툭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 눌러줘서. 여기 한쪽으로 쏠리는 힘을 좀 밖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 전체를 좀 받쳐주니까 사이즈감도 좀 더 피팅감 이런 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다른 거는 타봐야 안 되고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자전거 타면서 발이 안 아프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발이 아프다는 거를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마라톤 할 때는 막 이렇게 심하게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걸 못 느꼈는데 자전거 타니까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 솔 신으셨을 때하고 좀 느낌이 네. 다르죠. 피팅감도 좀 올라와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발 전체를 조금 더 닿기 때문에 발 전체가 닿으니까 그 딱 앞하고 뒤로만 쏠리던 무게 중심 자체를 발 전체를 조금 더 분산시켜 주게 될 거예요. 이걸로 온 것 같아요. 네. 인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은 평상시보다는 운동할 때 좀 더 퍼포먼스의 증대가 좀 좋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제가 본 논문 아니라서. 인솔을 해서 네. 여기를 아치를 받쳐주면 네네. 이 발가락이 좀 편해지나요? 그러니까 발 전체를 쓰게 되니까 이게 발가락이 아픈 이유가 발이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려고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발 전체를 부드럽게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잡아주려고 하는 힘 자체가 약해지니까 좀 피로도가 덜해지죠. 한번 해보시고 피드 주세요. 네, 느낌은 되게 좋아요. 뭔가 발에 딱 맞는 느낌. 이질감은 없어? 나는
나는 원래 깔창이 두꺼우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있던 깔창을 빼고 넣어서 그런지 이전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요조 계신 분들이 맞춤 깔창 하셨을 때 파이어츠 분들 요조 계신 분들이 피드가 금방 오세요. 왜냐면 일반 신발들은 그거를 받쳐주는 역할이 전혀 어차피 발 아치가 낮으면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치가 높으실수록 발이 받는 스트레스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 전체를 써야 되는데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만 쓰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 필요가 계속 가중되면은 사실 몸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그쪽만 쓰게 되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요조이신 분들이 피드백이 좋으세요. 펄 쓸 때도 느낌이 달라. 이게 아치를 맞춰줘. 자, 자전거와 러닝 둘 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통증 없는 운동을 하고 싶다. 근데 피팅 굉장히 잘 되는데요? 아,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색상이 이제 블랙하고 가깝고 이제 얇은 거는 뭐 제작이 사실은 어려워요. 두꺼운 인솔은 어디에서나 다 잘 맞출 수 있는데 얇은 인솔은 참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 인솔이라든지 이런 캐주얼 슈즈 인솔 같은 경우에도 신발 사이즈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신발을 샀을 때 그때 인솔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10만원입니다. 이것도 10만원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자전거 클릿슈즈랑 러닝화 인솔을 맞춤했는데요. 러닝화는 지금 그냥 서 있을 때도 제가 아치가 높아서 그런지 발 전체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인솔을 많이 맞춘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통증이 조금이나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도 타보고 달리기도 해봐서 효과가 있는지 다음에 후기 영상 남길게요. 오늘 에디킴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